안녕하십니까. 강영찬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행 스케줄하고 또 갑자기 무슨 일을 하는 일이 겹쳐가지고 꽤 오랫동안 이 영상을 못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11월 말 날씨도 엄청 추워지면서 또 저도 감기 기운도 좀 있고 해서 목소리가 어쩌면 평소보다 좀더 섹시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주제가 상당히 야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짐승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은 이고요. 이게 바다이라는 씨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이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꽤 있지 싶어요. 제가 잠시 영어 공부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라우스가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벼룩하고 뭐 비슷한데 실제는 좀 다른 동물입니다. 라우스의 복수가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 영어를 할때 쌀을 발음할 때그 R자가 들어 라이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선생님께서 이 무엇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live on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고 산다는 표현을 we live on rice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 잘못하면 우리는 이를 먹고 산다. We live on rice.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는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저희 본가에서는 약 장애인들, 고아들 뭐 이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살았습니다. 딸의 머리에서 이런 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워낙 깨끗이 사시던 분이 험한데 시집 와서 딸을 낳았는데 머리에서 이가 나니까 굉장히 놀라고 실망을 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시어머님이 야야야야 니왜 우노 이랬더니 어머니 우리 딸 머리에서 이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모친 말이 야가 와카노, 나는 평생 머리에 이 가지고 살았다. 이게 1980년대까지의 그 저희 그이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그 사이에 이가 있는데 그 저희들은 이 이를 잡아서 그 양쪽 엄지 손가락 손톱으로 이를 죽였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그 저희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거의 이 머리에 이를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조금 수준이 낮은 그 보호시설 같은 데는 아직도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늘은 그 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Sea Bathers Eruption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 혹은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스포츠를 하는 분들의 피부에 생기는 발진입니다.
같은 말로 바다 이 피부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의 특징은 저희들이 수트를 입고 다이빙했는데 수트로 덮인 몸 속에 이런 피부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트를 보호 수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산호나 히드라나 이런 그 닿아서 생기는 그런 어떤 피부염은 막아주지만 그 수트를 잘못 착용하고 했을 때 이런 바다 이가 안으로 들어와서 덮여있는 부분에 이런 피부염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수트 안에서 소변을 봅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런 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이거를 소변독, 오줌독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바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게 많이 나타나는 곳, 그 다음에 이 바다 이가 우리 피부에 침범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전형적인 바다 이의 사진인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것은 해파리의 유충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양생물학에서의 바다 이, 씨라이스라고 하는 이 동물은 사실은 어류의 피부에 생기는 기생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피부에 어류의 피부에 생기는 기생충은 다이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다이버 피부에 기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해파리나 아네모네의 유충이 저희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피부병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저희들 다이버들이 바다 이와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ea bathers eruption, 다이버들 피부에 생기는 수트 안에 생기는 어떤 발진 피부염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다 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이는 사실은 깨의 유충입니다. 크기는 반 밀리미터입니다. 2분의 1 밀리미터 정도 되는 작은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잡은 어류에서 이런 피부에서 기생충을 꺼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이 피부 위에 완전히 기생충으로 덮여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사실은 모든 열대지방에 특히 해파리나 그 아네모네 같은 것들이 창궐을 하는 그런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어떤 그 어류 피부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바다이는 한때 미국 플로리다나 그 아래쪽에 있는 카리브해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해가지고 이게 해수욕 온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트하고 사실 관계없이 피부에 병을 일으킵니다. 가장 그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은 4월에서 7월, 즉 그 열대지방의 여름이 시작될 때 이때 아네모네도 그렇고 특히 해파리들이 창궐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바다 이의 그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이것은 피부 어류의 피부에 기생한다는 깨의 유충입니다. 얘들이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이에 쏘이면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데 아주 아주 가렵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해파리나 어떤 아네모네 유충 같은 것들이 수트 안으로 들어오면 수영복 안쪽 혹은 수트 안쪽 겨드랑이, 목, 심지어는 팔다리 이런데 굉장히 심한 소양감을 호소하는 그런 피부 발진을 일으킵니다. 몇 가지 예의 사진을 좀 볼게요. 예. 이 배꼽 옆에 그 벌겋게 되어 있는 부분은 긁어서 이렇게 그 발진이 온 겁니다. 굉장히 전형적이죠. 그래서 이 그 해파리의 유충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개들이 수트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실 이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뭐 바다에서 해수욕할 때요. 나도 모르게 수영복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물을 집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버들이 웨스트 안에서 소변을 봅니다. 제가 웨스트 안에 소변 보는 것에 대한 주제는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보트에 저희들이 바로 올라가면 냄새가 좀 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트 사다리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 소변을 플러시해서 수트 밑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위에 목 쪽을 열어서 물을 많이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그 팔이나 다리 쪽에 이렇게 씨를 열어서 소변을 씻어내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때 다량의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이 해파리나 이 아네모네 유충 같은 이런 다이버들이 말하는 바다 이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수트 안에 소변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요즘은 테크니컬 다이빙 하는 사람들 위주로 열대 지방에서 그 드라이 수트를 입습니다. 특히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이에서 한때 열대 지방용 드라이를 별도로 만들고요. 그때는 신발이 달려 있지 않고 이렇게 발목에 실을 해서 드라이 효과를 내는 그런 드라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짓은 하지 않겠죠. 문제는 바다 이에 오염이 돼서 앞에 보신 사진 같은 이런 막강한 피부 발진이 생기면 지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바르는 연고,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와 심지어는 소양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먹는 약,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을 좀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트를 입는 사람은 다이버뿐만이 아니죠. 이런 그 서핑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 수트로 인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다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어류에서 생기는 피부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와 소위 다이버들이 바다이, 바다이라고 부르는 씨라이스라고 부르는 그 해파리와 아네모네 유충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수트 안쪽에서 이렇게 되게 심한 피부염을 일으키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다이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피부병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